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자, 오늘 정치망 조업을 나가는 데 있어서 따라 나갑니다. 와, 배 엄청 크다. 이게 크레인인데 이걸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건데, 우선은 정치망이 어떤 거고 어떤 어종들이 나오고 선장님한테 이따가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함께 해주실 우리 선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장님. 네, 반갑습니다. 와, 이게 기계실이 아니라 선장실이라네요. 와, 이거 되게 멋있어요. 제가 이제 레이더 앞에 네. 물체가 있나 없나 먼저 그런 걸 보여주는 레이더. 아, 여러분들, 이 배가 진짜 엄청나게 큰데 오늘 정치망 업이라는 걸 합니다. 선장님, 저 예전에 듣기로는 고래도 잡힌 적이 있었다고. 네네. 미크고래 말씀하시는 거죠? 미크고래가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해경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경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고래도 잡아, 밍크고래도 잡아갖고 고래상어. 고래상어요? 예예예. 고래상어도 이제 멸종 위기 종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어자 어물 거장 그물 안에 있어가지고 방생 작업도 하고. 아, 이게 막 일부러 잡으신 게 아니라 이게 그물 같은 경우에 쳐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아, 그래서 들어오기도 하는구나. 야, 아무튼 여러분들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배가 진짜 엄청 크고 이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선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훈남, 우리 남해 미조 양식장 대표님 아들분. 반갑습니다. 끝인가요? 네. 오늘 부르님 덕분에 저도 정치망 따라오게 됐습니다. 이게 남의 분들도 경험하기 힘든 경험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하. 직원분이나 뭐 사업자 있으신 분 아니면 경험하기 힘들어서. 아. 저도 덕분에 좋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오늘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 한번 해봅시다. 이야, 와, 드디어 한다. 이게 레일을 뭘 갖고 있거든요. 선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줄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면 이게 하나인 건가요, 지금? 이 거물이 네 종류가 네. 있습니다. 저쪽으로는 고기 운동장.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잡어 거물, 멸치 거물 일이 있는데, 요, 이제 있는 고기들을, 안에 들어와 있는 고기들을 조금씩 앞으로 모아서. 아, 지금 모으는 과정이신 거죠? 지금 그물을 여기 레일로 당겨가지고요? 네, 이제 고기를 이제 앞쪽으로 모아가는 거죠. 아, 이쪽에 잘자는 것들 있죠. 멸치. 오, 벌써 이렇게 뭔가 이게 물고기들이 엄청 보인다. 오, 이게 작은 것들 엄청 보인다. 선장님, 지금 시즌에는 어떤 어종들이 좀 많이 나와요? 지금 뭐, 볶음 멸치하고. 예. 네. 삼치. 삼치도 나와요? 네, 삼치하고 메기 대구. 메기? 메기. 네. 메기요? 네, 메기. 아, 그거 물메기. 네, 물메기. 네. 아, 신기하다. 이제 또 호래기. 호래기. 네. 아, 꼴뚜기 같이 생긴 거야? 꼴뚜기. 네. 아, 우와. 여러분들 신기한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기 아까 보니까 뭐 갈치 같은 것도 이게 막 헤엄치고 다니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그물을 설치하다 보면 진짜 의도치 않게 고래라든지 뭐 이런 게 진짜 잡히기도 하겠다. 선장님, 이거 정치망은 한 몇 메타 정도 되는 그물인가요? 이제 이거는 개인 허가마다 다 다른데 사이즈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가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그물이라고. 네. 네, 그게 한 400m. 400m요? 네, 타고 누워서 여기까지가 한 그냥 축구장. 축구장 크기예요? 와, 그럼 오늘은 정치망 몇 개 정도 걷죠? 한 개하고 한 개 더 걷거든요. 두 개예요? 이야. 선장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물을 설치한다고 물고기가 그냥 잡히는 거 아닐 텐데 이 정치망은 또 무슨 원리로 해서 이렇게 그물에 잡히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조류에 맞춰서 조류 가는 방향을 이제 고기들이 보통 같이 그렇게 조류를 받고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라는 거죠? 네, 고기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그 장등 거물을 써서 고이 길, 고개 가는 길을 차단해가지고 이제 고개 가보고. 아, 정치망에 올리는 조류, 물의 흐름, 물고기들이 잘 다니는 통로. 네. 아, 역시 선장님의 그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겠군요. 뭐야? 오, 트럼프 햇빛이다.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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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이요? 어, 죄송해요, 선장님. 제 눈엔 안 보여요. 죄송해요, 안 보여요. 어, 선장님 따라가겠다. 아, 선장님 아니죠? 아, 우리 선장님. 어. 선장님 오늘 많이 잡힌 것 같나요?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이야, 지금 멸치가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엄청 뛰어다녀요. 지금 방금 선장님이 기분 좋게 야 많다야 이랬거든요. 우와, 저기 갈치도 있어. 우와, 진짜 많아. 이야, 가득 찼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봅니까? 이게 정부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 저기 아기 있다. 아기 여기 별의별 거 다 나오네. 와, 저 크레인으로 저 끝에 쪽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와, 많다. 와,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남해안 갈치입니다. 갈치가 이빨이 엄청 날카로워서 조심해야 되죠. 이야, 지금 여기 계속 올라오는 게 어종들이 신기하다 보니까 보고 있는데, TV에서 보던 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현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끝에는 그냥 이거 지금 은빛 색깔 보이세요? 이게 다 정어리입니다. 아, 실제로 이렇게 정어리나 멸치가 많이 잡히니까 상어들, 고래상어들이 먹으려고 들어오긴 하겠다. 실제로 이게 왜 상어가 들어오는지 이제 보니까 납득이 가네요, 여러분. 이제 고래상어나 이런 애들이 실제로 자연에서는 크릴 이런 거를 먹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게 남해안에서 발견이 되는데 얘네들은 이런 거 먹으려고 오는 게구만. 우와, 진짜 문이 오징어 나왔네. 이야, 여러분들 낚시로 많이 잡으시는 이 문이 오징어도 지금 한 마리가 나와줬습니다. 보통은 이쪽을 이제 신경 절단을 해서 심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야. 두드러 밟겠습니다. 얘 진짜 맛있어요. 문이 오징어도 나왔고 지금 뭔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장님 잡아서 보여주십니다. 우와, 진짜 몇 만 마리가 있을까. 와, 선장님 이 정도 규모면은 정어리 한 몇 톤 될까요? 오늘 한 20톤 정도? 이게 20톤 정도예요? 와, 대박이다. 이 정치망이 사실 이게 뭐 맨날 맨날 하는 건 아닐 텐데, 우와, 저기 뭐 이상한 거 있는데 불발인가? 솜뱅인가 불발인가에 뭐 있다. 야, 배 위에서 크레인이라니. 이제 막바지 작업입니다. 와, 아니 길 삼겹살 굽는 소리 난다. 막 지글지글 지글. 와, 미쳤어. 여러분들 정치망 어업이 이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많이 잡혔다고 해요, 평소보다는. 자, 지금 저기 보시면 여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끌어올릴 수는 없고 이 크레인에 어떤 굉장히 큰 뜰망을 걸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야, 미쳤어요. 우와, 와, 이거 다 정어리예요? 와, 우리 선장님 기분 좋다. 지금 선장님 좋아요. 와, 아, 어, 됐다 됐다. 아, 너무 무거웠어. 지금 이제 풀렸어요. 우와, 아, 이거 엄청난 작업이구나. 와, 엄청난 작업입니다. 이걸 이렇게 퍼 담으실 때 또 다른 한 분은 이렇게 계속 날르는데, 사실 이거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엄청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또 기계랑 선장님이랑 팀을 이뤄서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저거를 다 담고 계세요. 와. 자고 싶어요. 저기 식장이 오세요. 와. 진짜 크다. 와.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달꽃게라는 건데 얘가 입이 이렇게 늘어나요. 와. 이 달꽃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여기 달처럼 무늬가 있어서인데 그거 보기 힘든 어종인데 여기서 나오네. 반갑다. 와, 선장님 이 정도면 많이 잡혀진 거죠? 예, 뭐 지금 가을날 겨울 날씨 치고는 네 많이 잡은 만선. 야, 만선입니까? 야,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만선이다. 예, 아 근데 이게 그물이 엄청 큰데 가격도 엄청 날 것 같아요. 그 덩어리 같은 경우에? 아니요, 그물. 그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 틀리니까 그물을 네 개를 맞춰야 돼요. 예. 그물을 막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총자 네 개씩 해가지고 예. 그물로 맞추면 지금 현재는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예.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될 거예요. 네? 10억이요? 예. 우와, 야 오늘 10억어치. 10억이 값어치를 하는구나. 오늘 용왕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이 정치망을 하다 보면 좀 특별한 어종들이 좀 잡히기도 하실 것 같은데 아까 고래상어나 뭐 이런 친구들 말고도 뭐 특별한 게 뭐 있을까요? 이제 뭐 참치나. 참치? 네, 지금 이제 우리 요 바다가 네. 이 열대지방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막 텔레비에서 나오는 니모 열대고기들, 니모 그런 것들은 네. 아 가끔 나와요? 네. 와 진짜 나오는구나. 네. 우와. 참치도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고 이제 방어도 이제 남해안에 좀 많이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신기합니다. 야 여러분들. 이, 지금 이제 선장님 이거 1차만 하고 이제 수협으로 이제 이거를 납품하러 가는 거죠? 위판. 위판이라고 하네요? 네, 아, 위판하고. 네. 네, 이제 또 다시 이제 요쪽 한 통 더 보러 다시 가야죠. 네. 그 위판하는 과정도, 저 봐도 되나요, 같이? 네네, 상관없습니다. 아, 정말요? 아, 좋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치망으로 바로 잡은 이 정어리 몇 시간 채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바로 위판해 가지고 무게 재 가지고 이렇게 다 넘기는 것 같아요. 여기 정어리들은 세척 과정을 어느 정도 해서 이게 바구니에 당겨지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종이가 다 되고 이렇게 된 것들이 이제 저쪽 갑판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체계가 확실히 딱딱딱딱 잡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수월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어리들은 실제로 양식장의 먹이로 또는 젓갈로도 쓰이고 그런다고 해요. 와 오늘 잡은 물량입니다.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이게 뭐예요? 보레기하고 깔치하고 조기하고 오징어하고. 아까 잡은 거예요? 네. 아, 그럼 이거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와 대박. 괴물이었나 이거. 이거 회로도 먹어요? 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만선. 야 여러분 저희 아까 선장님이 주신 갑 오징어 무늬 오징어인가요 이거? 네. 무늬 오징어 먹겠습니다. 물론 그 뭐지? 제일 많이 잡힌 정어리를 먹진 않지만 그래도 선장님이 주셨으니까 먹는 모습 한 컷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늬 오징어. 아 정치막으로 잡으니까 더 맛있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해성 수산에서 키워올린 양식 고등어인데 근데 진짜 회의 맛을 느끼려면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야 됩니다. 고등어회는 굉장히 신선할 때 먹어야 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하나도 안 찍고 먹어도 기름지고 굉장히 담백해요. 꼬리회 오메가3가 많아가지고 진짜 꼭 필수 영양소거든요. 아무것도 안 찍고 먹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저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먹는 건데 와.